I like it like tic-tac-toe. Every step we take is tic-tac-toe. Ho! I like you like tic-tac-toe. Every step we take is tic-tac-toe. Ho!와우, 시원하다. 아, 오랜만에 나파리를 나왔어요. 지금 낮 기온은 잘 모르겠는데 바람이 되게 차요. 어떡하지? 나 안에 반팔밖에 안 입었는데 완전 가을 날씨야. 이렇게 확 추워지기도 하는구나. 아, 진짜 오랜만에 나파리를 나와서 하나 언니를 만날 거예요. 하나 언니를 만날 건데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가을 하늘이 되게 제일 예뻐요. 일단 느꼈을 때 약간 구름이 엄청 많아요. 아, 그리고 이제 가을 지나고 겨울 되면은 또 겨울 바다를 봐야 돼요. 자, 계절마다 가야 되는 곳이 많으니까 좀 가을이 되니까 좀 설레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투어를 오래 쉬다 보니까 투어 아이템을 이제 제대로 못 썼잖아요. 근데 그 아이템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이거 헬멧 이 선바이저예요. 이거 진짜 너무 편한 것 같아. 그러니까 투어하러 나가면은 아침부터 이제 내가 몇 시 언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저녁이 되면 안 보이니까 좀 불안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좀 밤눈도 좋고 눈 자체가 시력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막 걱정을 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밤 되면은 낮보다는 시야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요거 딱 이제 선물 받고 진짜 너무 신세계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진짜 얼마나 타든 집에가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불편했던 점이라고 꼽으면은 한 짧은 거? 시트랑 핸들이랑 이 포지션이 모아버리니까 핸들이 이렇게 돌아가. 지금 하나 언니를 만나려고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얘지냐? 이거 무슨 조명이 뭔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누가 보면 나 하얀 줄 알았네. 어쨌든 하나 언니가 온다고 하는데 오늘 하유도 같이, 하유가 누군지 모르죠? 하유인데 겨울 동안 원래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를 좀 했거든요? 거기서 만난 애기예요. 언니가 하유를 데리고 올 거예요. 분명히 세차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어제 버그 클리너도 닦아줬거든요? 근데 물웅덩이 지나가니까 진짜 조명이 뭔가 이상해서 진짜 허예요 지금. 몰라, 이상해요 지금. 어떡해, 너무 귀여워. 어떡해. 안경까지 썼어. 아씨, 너무 허옇다. 가서 찍어야겠다. 가는 곳이
예. 제가 되게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 중 하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뭐였더라? 아, 카이막. 거길 거예요. 카이막. 그래서 거기가 반려동물 동반이 된다 그래서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아, 낮이 되니까 엄청 시원하네. 아까는 차가웠는데 지금 엄청 시원해요. 아직도 헤엄쳐. 아, 귀여워. 이거 봐요. 귀여워. 쪼꼬매가지고. 허옇게 나와. 하유랑 저랑 완전 하얗게 나와요. 하유야. 여기 어디야? 어? 여기 어디야? 냥냥냥냥냥. 괜찮다, 여기. 아이고. 그거 뭐지? 발라먹는 거. 아, 한번 보고 올래, 니가? 네. 메뉴인지 앞으로 보고. 나는 여기 대충 메뉴 아니까. 네. 고리깃밥 이걸 건드린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ISO 이거? 너무 싫어하는데? 뽀뽀하니까. 나 기억해? 귀여워. 하유야. 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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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요. 해야 돼? 아, 아니요, 딱 됐어요. 예, 요 정도, 예. 하유야, 이제 너 제대로 나와. 봐봐. 아, 귀여워. 네 털 색깔이랑 나랑 똑같구나. 너무 쬐끈해. 언니, 뭐 먹을래요? 아메리카노 아이스 두 잔 하고요. 저거 크림이 카이낙이죠? 제가랑요. 빵도 같이 하시나요? 네. 크림이랑 한 번만 네네. 언니 뭐 부드러운 걸로 아무거나 시켰어요. 근데 그 빵 없지, 바게트 빵. 그런 것 같아요. 그치? 치아바타가 있다 그래가지고. 맞아. 나머지는 부드럽다, 다 부드럽다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해달라니까 소금빵이랑 크루아상인가 모르겠어요. 뭐요? 우리 치즈 발라 먹고 싶다는. 치즈? 거? 어. 카이막 아니에요? 어, 맞아. 카이막. 네, 그거랑 꿀이랑 같이 나온다고. 네, 아이스. 내가 더 편하게 해줄게는. 하유야, 하유야, 기다려봐. 내가 좀 더 편하게 해줄게. 자, 요새를 내가 만들어줬어. 어때? 괜찮지? 아, 이거 안 보여줬구나, 내가. 제가 이거 진짜 먹고 싶었는데 카이막이라는 거예요. 꿀도 해주는. 아, 카이막의 꿀 맞아. 이 조합이지. 네, 이걸 먹으려고 진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너도 먹을래? 나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거.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집에서 만들다가 실패도 했잖아요. 이거 되게 뭐라고 해야지? 꾸덕꾸덕하게 만들기가 어렵다 그러더라. 귀여워. 이거. 근데 너무 작아요, 언니. 사람들이 얘 몇 개월 됐냐고 그래, 다. 몇 살이야? 그러니까 애기 같아. 이런 시추가 어딨냐. 아, 너무 좋다. 짜잔. 귀여워. 뭐야 이게? 뭐예요? 담송이 같아.
언니네 집으로 왔어요. 이제 하유랑 헤어질 시간이어서. 됐다. 아, 됐다. 안녕. 안녕. 놀라지는 않네. 이제 갈게요. 이제 다시 교육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 진짜 짧은 날빨이에 진짜 오랜만에 여유롭게 카페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니까 너무 좋아요. 아, 이게 장거리 투어도 뭐 좋긴 한데 이렇게 가까운 데로 카페바리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쉬는 느낌 나고 그래서 카페바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언니랑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런데 하유를 제가 앞에다가 안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이 탱크랑 사이가 넓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포기했어요. 괜히 내가 해보고 싶어서 했는데 하유가 불편하면은 미안하니까. 아, 진짜 아침이랑 저녁엔 춥고 딱 낮에가 엄청 해 때문에 덥네요. 그래서 낮에 이런 식으로 낮발이 하면은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시원하실 것 같아요. 진짜 여름이 올해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이제 여름에 엄청 폭염 때문에 안 타셨던 분들이 이제 가을 선선해지니까 또 이제 마음도 들뜨고 오랜만에 타기도 해서 조금 자기 페이스보다 좀 빠르게 타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봄이랑 겨울에 사고율이 굉장히 높으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요. 너무 시원하다. 아, 딱 요 상태로 멀리 장거리 투어를 떠나고 싶긴 한데 진짜 내일 일해야 돼가지고. 아, 마음만 떠났습니다. 마음만. 여기서부터 쫙 갈았거든요. 여기서부터 우리 들어가는 데까지 쫙 갈았습니다. 그래서 엄청 편해요. 구름 위를 달리는 것 같아요. 진짜 편해요. 완전 깔끔해졌습니다.